자, 패트리샤 무어 그랬습니다. 인물이고요. 패트리샤 무어는 요 대시는 나중에 독해에서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부연 설명, Mother of Universal Design. 그래서 거의 동격의 부연 설명이네요. Universal Design의 그지 어머니 바로 패트리샤 무어 위인을 다룬 거예요. 자, in 1979, 1979년에 A Woman 한 여성이 스타리드 시작했습니다. A journey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To cities in the US and Canada.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도시들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9년에 여행 시작. 자, 그래서 she 그녀는 looked 모모처럼 보였다죠. Over 80. 80살이 넘어 보였습니다. She couldn't see or hear well. 그녀는 잘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So she couldn't walk well. 그녀는 잘 걷지도 못했어요. Without a stick. 이 stick은 지팡이죠.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도 못했어요. 자, 그럼 with all these difficulties,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서는 the woman, 그 여자는 had to climb stairs. 계단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In a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And 그리고 여기 had to climb과 had to get on 타야만 했습니다. Crowded buses, 그지? 만원 버스들을 타야만 했습니다. So she had to open. 그녀는 또 열어야만 했어요. Heavy doors, 아주 육중한 무거운 문을. And 그리고 또 병렬구죠. She had to use, 사용해야만 했어요. Can openers, 그지? 깡통 따개를. With her weak hands, 그녀의 약한 손을 가지고서. 자, sometimes 때때로는 She got hurt. 그녀는 다쳤습니다. Or, 혹은 found herself in danger. 그지? 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수능 어법 정답이 제기대명사 쓰였단다. 제기대명사가 어법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녀가 주어고, 그지? found 한 행위가 그녀잖아, 주어가. 근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니까 당연히 self를 붙여서. 그지? 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걸 가끔씩은 발견하기도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 이제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서 every moment, 그지? 모모한 순간인데 was 모든 순간이 was very difficult for her. 그녀에게는 매우 어려웠어요. But 하지만 she visited 그녀는 방문했어요. More than 115 cities, 115개 도시 이상을 방문했어요. And 그리고 ended her trip 그녀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In 1982. 1982년에. 그럼 몇년 걸리고요? 79년에서 80, 81, 82. 3년간. 그지? 횟수로는 그냥 79, 80, 81, 82. 수로는 4년 동안이나 여행을 한 거네요. 자, 이제 질문을 던져요. Who was the woman?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And, 그리고 What made her do all this? Made 사역동사. 허가 목적어. Do 동사원형. All this. 그래서 무엇이 그녀를 이 모든 걸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지? Why did she do all this?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Why did she do all this? 이런 문장을, 그지?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은 항상 사물 주어를 쓰는 걸 좋아해요.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그녀로 하여금 하게. 그리고 일본어 바이러스. What? 무엇이? made 사역동사 her 목적어 do 동사원형 이렇게 쓴 거지. 그지?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인데 왜 그녀는 이 모든 걸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근데 얘들은 영어 쓰는 애들은 무엇 때문에 그녀는 이 모든 걸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사용 목적어 동사원형을 사용한 표현. 그래서 핵심 문법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쓰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랬더니 she was Patricia Moore. 그녀는 Patricia Moore였고요. 동격. Who was, who is로 해도 되고요. A 26-year-old designer. 26살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아까는 80세가 넘어 보였다 그랬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80세가 넘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분장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어때? 26살 먹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럼 26살에 여행을 했어, 79년. 80년도에 27, 81년도에 28. 맞아? 그럼 82년도에 29. 그래서 여행은 29살에 끝냈네. 네?
내용 일치로 혹시 나온다면 그런 계산은 간단하게. 그런데 during the 1970s, 1970년대 동안 she worked for 그녀는 어디에서 일했습니다? A big design company, 커다란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어요. So she often asked at meetings, 그녀는 회의에서 종종 질문했습니다.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요? Designing, 디자인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For old people or weak people, 노인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자주 묻곤 했대요. 그랬더니 the other designers, 기억해 두세요. The other 복수명사, 나머지 디자이너들은 always answered, 항상 대답했죠. We don't design for those people,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지 않아. 즉 노인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아. So she became tired of, tired of예요. From이나 with 쓰면 안 된단다. From이나 with는 그것으로 피곤하다고. Be tired of가 지긋지긋해지다 이런 거예요. 요거 이제 뭐 수거처럼 be tired from 또는 be tired with 이렇게 쓰면 무엇으로 피곤하다고, 그지? Be tired of, 전치사 of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게 무엇으로 무엇에 실증나다. 나중에 이제 연재에, 그지? 막 따라다니는 대학생이 됐는데 오빠들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m sick and tired of you. 이렇게. 선생님이 하도 많이 썼던 표현이라 입에 딱 달라붙네요. 상대방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지긋지긋해 이런 표현이. I'm sick and tired of you. 자, 그래서 이 tired of 기억해 두세요. 그녀는 뭐요? 아주 지겨워졌어요. 실증 났어요. The same cold answer. 그 똑같은 냉담한 대답에. 야, 돈도 안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덧붙여졌겠죠. 디자이너들이. 그지? 그랬더니 이제 finally 마침내 she decided, 요 decide는 항상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취하니까 to become 되기로 결심했어요. 뭐가? one of 복수명사,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지? and 그리고 travel 하니까 역시 to become and to travel 이렇게 병렬 구조가 쓰인 거겠지. 그래서 travel around 여기저기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어요. many cities 많은 도시를, 그지? 여행하기를 써요. 왜?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Their difficulties, 그들의 어려움을 better,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다른 디자이너들이 싫다니까. 아니? 그럼 for this,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나이 들거나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는 것. 앞에서 말한, 그죠?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better,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she put on, 그녀는 착용했어요. 그지? Her grandmother's clothes, 그녀의 할머니의 옷을. 그리고 uncomfortable shoes, 불편한 신발과 and thick glasses, 아주 두꺼운 안경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때 the shoes, 그 신발은 were so, 드디어 나온다. So on인데 결과 너무나 so uncomfortable, 너무나 불편해서 that, 그래서 she couldn't walk well. 그녀는 잘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Without a stick, 막대기 없이는. 자, 그럼 이거 투트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The shoes were 자, 이거 바꿔볼게요. 그러면 the shoes were so uncomfortable 대신에 to를 써주면 되죠. Too uncomfortable. 그 다음에 that 대신에 의미상의 주어 뭘 쓸까요? 그렇지, for her. 그 다음에 to walk. 그렇지? 나머지는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to walk well without a stick. 그렇지? 막대기 없이는, 그렇지? 걷기에 너무나 불편했다, 신발이. 이번엔 the glasses, 그리고 안경들은 were so thick, 너무나 두꺼웠어요. That, 그래서 she couldn't see well, 그녀는 잘 볼 수조차 없었어요. With them, 그 안경들로. 자, 이것도 투트용법으로 바꿔보면요. 응? For her, 어, that 아니고 to see well with th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시험에 반드시 뭐 둘 중에 하나든 둘 다 하나든
나올 테니까 대비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she also put 그녀는 또한 넣었어요. lots of cotton 많은 솜을 in her ears 그녀의 귀 속에 왜? to make her hearing bad 그녀의 청력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그죠? 부사적 요법이고 make가 오형식 동사 her hearing이 목적어 badly 아니라 bad라는 거 형용사 보호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during her journey 그녀의 여행 동안에 패트리시아는 felt 느꼈어요. 뭐를 the difficulties 그 어려움들. 근데 어떤 어려움들을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왜냐면 all the people go through 뒤에 여기가 없죠. 목적어가. 그게 선행사 difficulties야. 그래서 노인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느꼈습니다.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 자, 그러면 이제 from this experience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she designed products 그녀는 상품들을 디자인했어요. 근데 어떤 상품들이냐면 anybody could use could use 뒤에 여기도 또 지금 목적어가 없거든. anybody could use 그지? 그래서 이게 선행사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여기에 that나 which 생략된 거예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safely and easily 안전하고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디자인했습니다. So this 이것이 was 이었습니다. The beginning 시작이었습니다. Of universal design 바로 universal design의 or 혹은 design for all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물건들이 배려가 없이 그냥 만들어졌던 거죠. 과거에는 요즘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버스인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타면은 딱 그지 높이가 똑같은 거. 이분이 선구자셨던 거네. 그래서 one example of her universal design ideas 역시 one 다음에 복수명사였죠. one of 이렇게 나왔으니까 example이 사이에 끼어들어간 거고요. 그녀의 universal design 아이디어들 중에 한 가지 사례가 is입니다. low floor buses 그죠? 아 낮은 버스 낮은 층을 가진 버스 여기 저상 버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they have no steps 그 버스들은 그지? 계단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have such a low floor 그리고 아주 낮은 바닥을 가지고 있어서 that 요것도 such one인 that 결과인데 이번엔 can't가 아니라 can이에요. 아주 낮은 바닥 such a low floor 요거 한번 볼게요. 자, such a low floor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so로 바꾸시면 순서가 바뀌어요. so low a floor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영어 시험에서 자주 나오게 될 텐데 what 같은 경우 이쪽이랑 같은 어순이고요 quite 같은 경우도 이쪽이랑 같은 어순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네 개가 그러니까 as는 이쪽 어순 so나 as how도 이쪽 어순 그리고 to도 이쪽 어순 그리고 this나 that도 이쪽 어순이에요. 어순이 이렇게 쓰는 그 표현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사랑 형용사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원래 좌측은 부사고 좌측은 형용사고 우측이 부사야. 그런데 여기서 quite 요 녀석은 이쪽이 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따라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내지 않고 요렇게 내면 순서가 바뀐다. 로우하고 어의 순서가 서로 다르지.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또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버스들은 저상 버스들은 계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낮은 그러한 바닥이 있어서 even a person in a wheelchair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조차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m 그 저상 버스들. 자, of course 물론 this 이것은 helps 도와줍니다. 준사역 동사죠.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get 또는 to get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준사역 동사니까 to get on the bus 버스 타는 것을 도와줍니다. more comfortably 더 편안하게 to 역시 So today, 오늘날 more and more designers, 점점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are following, 따르고 있습니다. Patricia's way, 그래서 Patricia의 그죠? 방식을 점점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So product, 제품들은 제품들인데 like big flat light switches, 아주 커다란 평평한 조명 스위치들과 doors with easy handles, 그지? 쉬운 그러한 손잡이가 달린 문들이나
and 그리고 phones with touch buttons, 터치 버튼이 달린 전화기 이러한 것들이 are helping 돕고 있습니다. 또 나와요. 준사역 동사 people 다음에 to live 또는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look around you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feel the difficulty of people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who are older or weaker 더 나이가 드셨거나 더 연약하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end로 연결해서 또 명령법 try to find solutions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from their point of view 그들의 관점으로 해서 point of view 이것도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올 표현이에요. point of view를 한 단어로 바꾸면요 viewpoint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원근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perspective 얘도 관점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outlook 이것도 역시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필수어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어휘예요. point of view, viewpoint, perspective, outlook 관점 됐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you could be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The next Patricia Moore 그 다음의 Patricia Moore가 될 수 있어요. And 그리고 또 you could에 걸리는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For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죠. 됐어요? 네, 이것이 8과 Patricia Moore Matter of Universal Design이었습니다.